21년 6월 9일 허리 부상 이후 첫 스쿼트 컨디션 상 70kg 10회 5세트 쉬는 시간 3분 운동학습과 관련된 오래된 이론 중 하나는 폴피치가 제안한 3단계 모형으로 인지단계, 연합단계, 그리고 자동단계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. 제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대로 풀어보자면 처음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배울 때는 무언가를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인지단계,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동작이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잘못된 동작과 잘된 동작을 구분할 수 있는 2단계인 연합단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적 생각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단계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정적으로 바벨 및 웨이트를 다루는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은 운동을 시작하고 불과 몇 달,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의식적 생각이 필요 없는 자동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즉 별다른 어려움 없이 헬스장에 도달해서 늘 해오던 운동을 기계처럼 반복을 수개월, 수년 동안 하며 단조롭게 자동화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단조로움에 더 이상 발전이 없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사실 웨이트를 5년 이상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. 그쵸? 그래서 우리는 다음 레벨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동화 단계를 부정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자동화 단계에 도달했다는 말은 자동화됨으로써 더 이상 발전을 멈췄다라는 뜻입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스마트폰 생산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시간당 생산해낼 수 있는 휴대폰의 개수는 그걸로 제한됩니다. 그 자동화 공정을 다시 개발하지 않는 이상 더 많은 휴대폰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죠.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운동 학습이 자동화 단계에 이르려면 더 이상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동화 단계를 다시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시 고쳐나가는 방법을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한 앤더슨 에릭슨 박사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1만 시간의 법칙을 단순히 양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운동 10년 차인데 왜 3대 500이 안 될까요?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양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은 양이 아니라 연습의 질을 강조하는 의도적 연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 즉 매우 수준 높은 양질의 연습이 1만 시간 쌓여야 한다는 것이고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목표, 훈련의 명확한 의도, 집중, 그리고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초기 학습 영역으로 돌아가기, 다시 말해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재학습해보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훈련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. 훈련 일지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같은 수준을 반복하지 않고 항상 더 높은, 더 불편한 영역으로의 훈련을 함으로써 이 자동화의 틀을 깰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훈련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저번 주에 내가 100kg 몇 번 했더라? 7번인가? 세 번째 세트는 6번 했었나? 등등 기억 상실로 인해서 똑같은 영역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게 매우 좋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. 초기 학습 영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때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들이나 했던 운동들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.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보다는 매번 더 높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,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훈련 기록을 꼭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훈련 일지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이 꼭 들어가면 좋습니다. 첫 번째, 내 훈련의 영상. 내 훈련이 영상으로 기록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. 발전에 많은 요소가 있는데 무게가 올라갔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무게에서 자세가 좋아져도 발전, 컨트롤을 더 잘해도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끄럽더라도 헬스장에서 당당히 자신의 운동 영상을 촬영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기록이 될 것입니다. 두 번째, 훈련 중량, 횟수, 세트 수, 그리고 쉬는 시간. 흔히 가장 일지에 많이 적히는 내용들입니다. 다음 훈련에서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모든 변수를 다 알고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. 세 번째, 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야 합니다. 가령 오늘 스쿼트가 잘 되었다 라는 느낌이 난다면 아마 어제 폼롤러를 하고 잤는데 라는 기록을 할 겁니다.
그리고 그 기록이 몇 번 누적되다 보면 앞으로는 아 스쿼트 하기 전날에는 폼롤러를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것이 또 좋은 습관, 좋은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. 훈련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항상 기록해 놓는다. 스쿼트를 하다 보면 나는 뒤꿈치가 계속 들리는데 문제가 무엇일까 등의 모르는 점을 계속 기록해 두다 보면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훈련을 임할 것입니다. 이렇게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 훈련 전에 전번에 작성했던 훈련일지를 꼭 다시 읽어보고 훈련에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. 일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자동화의 편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원래 항상 훈련일지를 기록하고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포스팅하거나 제 컴퓨터에 영상을 저장해 놓는 편인데 최근에 랩맥스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고 사용해보니 운동일지를 적는 공간으로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각각의 운동별로 성장 과정을 볼 수 있고 영상을 따로 편집하지 않아도 어플 내에서 편집이 자체적으로 가능해서 긴 영상을 하이라이트로만 업로드가 가능하고 또한 영상별로 메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한 기록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일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가장 적합한 어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훈련 일지의 기록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랩맥스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딱 한 종목만이라도 최소 3개월 정도 꾸준히 기록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. 그럼 그것을 달성한 사람은 자신의 편안한 자동화 과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불편한 영역으로 끌어다 놓을 것이고 그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불편한 영역으로의 탈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이 게재되고 한 달 동안 랩맥스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영상에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랩맥스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프리랜서 트레이너 분들께서도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 잘만 사용하면 돈 주고 PT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 2022년 1월 딱 한 달이라도 열심히 기록해보고 그 습관을 최소 3달만 유지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본 영상은 랩맥스의 영상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음을 밝히며 랩맥스 무료이니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. 피드백을 원하는 경우 피드백을 요청합니다를 꼭 선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